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인데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시대에 맞게끔 컴퓨팅 사고력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절차적 사고에 맞게 표현해 내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컴퓨터화로 표현해 내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인 거고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변했고 디지털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지금 시대가 달라질 텐데요. 예상하긴 어렵지만 10년 후라고 하면 가장 많이 꼽히는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는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과로 채택하여 이미 먼저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 친구들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선도학교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는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우리 친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전체를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이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게 내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하는 습관이 배워져 있어야 하고 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서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로 친구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풀어나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민과 리가 돼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내용을 워크북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또 중간에 보면 QR코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엔트리를 직접 프로그래밍 해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용해봄으로써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좀 뭐 하나의 입시 과목이 돼서 공부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요. 또 저도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사고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